거의 한달 만에 2,000명 정도는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수락 확률이 높아져요. 이웃을 빨리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은 검색 유입자보다는 이웃분들이 구매율이 훨씬 더 높은 잠재 고객이기 때문에 이웃을 빨리 늘리는 게 필요하죠. 자, 이웃을 빨리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리고 가장 빨리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웃을 늘리기 위해서는 서로 이웃 추가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받으세요. 네. 일단 다 받으세요. 업체라고 거르지 마시고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은 일단은 별명만 봐서는 몰라요. 네. 저도 업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블로그 강의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서로 이웃 추가를 일단 다 받으세요. 반갑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서로 이웃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 이웃 추가를 하시는데 어디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냐면은 또 방문자 수가 많은 블로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색을 피드로 보시면은 공감 버튼 이렇게 있죠? 네, 색을 피드에 가면은 이웃분들이 쓴 색을 이렇게 나오는데 공감 버튼에 보면은 하트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을 이제 보게 되냐면은 그 하트가 100개가 넘는 곳으로 들어가요. 하트가 이제 100개가 넘는 글로 들어가서 맨 밑에 이제 공감 버튼을 봅니다. 자, 공감 버튼 이렇게 보시면은 공감 버튼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옆에 보면은 역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거기를 누르시면은 공감 버튼 누른 사람의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목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 별명 옆에 보면은 이웃 추가가 있어요. 이웃 추가를 누르시고 서로 이웃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서로 이웃 추가는 하루에 100명까지 가능해요. 100명까지 가능한데 제가 이 서로 이웃 추가가 상대방이 승낙을 해줘야지 서로 이웃이 되거든요. 자, 그것을 그 승낙률을 더, 수락률을 더 높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수락 확률이 달라져요. 수락 확률이 달라지는데, 먼저 저는 세 가지를 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메시지에다가 세 가지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실 것은 멘트를 써주시는 겁니다. 이 블로그 주인 있죠? 블로그 주인이 노마드 크리스다 했을 때 이웃 추가 누르시고, 첫 번째 말할 것은 노마드 크리스님 이웃분들 블로그 보다가 다녀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녀간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다녀갑니다. 안 다녀갔어도 다녀갑니다라고 해주세요. 자, 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실 것은 저는 노마드 크리스라고 합니다. 저는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노마드 크리스라고 합니다. 혹은 블로그를 공부하면서 포스팅을 하고 있는 노마드 크리스라고 합니다. 라고 해주세요. 여기에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사업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상업적으로 보이거든요. 상업체로 보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설령 저처럼 블로그 강사라고 할지라도 저는 블로그 강사 노마드 크리스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상업적으로 보이니까 블로그를 공부하며 운영하고 있는 노마드 크리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동사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노마드 크리스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동사로 써주시고, 어디를 운영 중인, 어디의 대표,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네. 크리스 영어 대표 노마드 크리스라고 합니다. 네, 승낙 안 해줘요. 그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노마드 크리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올 메시지는 블로그에 좋은 글들이 너무 많네요.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주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수락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0명을 다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의 한달 만에 2,000명 정도는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들어오는 이웃, 그리고 또 내가 신청한 이웃까지 해서 한 달에 2,000명 정도를 계속 꾸준히 늘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늘려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웃 하실 때 중요한 게 먼저 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먼저 끊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교류가 없는 이웃이 나쁜 게 아니라 내 글을 대충 읽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대충. 그래서 내 블로그에 체류 시간을 갉아먹는 이웃이 있어요. 글을 읽지 않고 남긴 댓글은요, 글을 읽지 않으면서 짧게 체류하고서는 남긴 댓글이기 때문에 내 체류 시간이 짧아집니다. 내 블로그 평균 사용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교류가 없다고 해서 끊지 마세요. 교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글은 계속 읽고 있어요. 그 이웃이 여러분들의 글을 클릭하지 않는 이유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먼저는
네, 내가 방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나한테 방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면 어쨌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글을 잘 쓰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먼저 방문하지 않아서, 혹은 글을 제대로 좋은 글을 쓰지 않아서. 자, 그 이외에 내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답방 오는 이웃도 사실 그렇게 좋은 이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래를 하고 있는 거지 내 글을 읽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 상품을 구매할 이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잠재 고객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언제든지 자기의 코드에 맞으면 내 상품을 구매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일단 많이 늘리시고 잠재 고객으로 생각하시고요. 이웃분들의 구매가 일어날 수 있게끔 좋은 글들을 써나가시면 되겠습니다.